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실적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순이익이 추정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130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좀 높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컨센서스가 좀 이제 트레이딩 쪽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도 이익은 추정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 CFD 관련 손실이 예상보다 높았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위탁매매 수수료익도 예상보다 적었던 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CFD 수수료 그 관련 손실이 예상보다 컸다라는 거는 그만큼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보수적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이제 일회성 그 우려가 많이 다 해소가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려를 해소를 하고도 시황치에 부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이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예상보다 적었던 거는 수수료 이익률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해외 MS가 뺏기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 MS가 하락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저점을 딛었다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다시 반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운영 성과 예상보다 양호하면서 이 추정치를 부합시켰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키움증권이 원래 증시 반등의 수혜주로 꼽히는 게 당연히 이제 브로커리지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영에서 잘하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구간에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덜 반영이 됐던 점이 캐치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그래서 투자 의견 바위하고 표주가 13만 원 유지를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